혜정 씨, 지난주 네. 방송 끝나고 패션쇼 가신다 그랬잖아요. 네, 다녀왔죠. 잘 다녀오셨어요. 네, 아. 잘 다녀왔습니다. 오늘도 어디 또 가신다고? 네, 끝나고 또 행사 여왕이 되려나 봐요. 조금씩 행사가 들어오더라고요. 아주 좋은 징조예요. 아, 그래요. 네. 아니, 오늘 되게 멋스러워요. 감사합니다. 네, 네. 민철 씨는 그 되게 편하게 입고 왔네요 오늘. 편하게 입고 저 네. 나름 신경 썼는데. 제가 제일 편하게 입고 왔어요. 여기 사시는 줄 알았어요. 저희 이 근처에다 집안을 얻을까봐 터덜터덜 그렇죠. 슬리퍼 옆방에서 나오시면 될 것 같아요. 아니 요즘에 민철 씨는 행사 네. 같은 거 많이 없어요? 네, 행사는 따로 제가 뭐 다니는 건 별로 없고요. 네. 그냥 저 하는 것들 그냥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. 그래요. 네. 아니 그 혜정 씨는 희준 씨랑 남편 희준 네네. 씨랑 막 이렇게 손잡고 찍은 사진도 막 많이 올렸던데. 저번 예. 주에 이제 라디오 끝나고 나서 패션쇼 네. 갔을 때 이제 포토화를 좀 찍었어요. 근데 이제는 좀 잘 찍더라고요. 처음엔 되게 어색해하더니만 네. 이제는 잘 찍어요. 아주 잘 찍어요. 아 이제 남편이 받쳐주나요? 네네. 손도 잡아주고 막 이제 에스코트도 해주고 되게 나이스해요. 그 기사 제목이 다정한 인꼬부부. 그렇게 봐주셔서 감사해요. 근데 사진을 네. 보더니 둘이 닮았다. 사진을 보니까 좀 닮았다라는 느낌이 저도 그거 있다. 되게 많이 느꼈거든요. SNS 보면서 네. 두 분 되게 닮아가는구나. 좋은 얘기죠? 닮은 구석. 그럼요. 좋은 얘기죠. 네. 사랑을 하면 닮아간다 그러잖아요. 두 분이 너무 알콩달콩 이뻐요. 사랑하나 봐요. 아니 민철 씨는 언제쯤 사랑할 겁니까? 네, 다음 소식이요. 아니 요즘에도 축구해요? 아 축구하죠. 축구랑 너무 사랑하는 거 아니에요? 아 근데 저 이번 네. 주 주말에 제가 소속한 모델팀이 그 뭉쳐야찬다 팀이랑 시합을 하기로 했어요. 그래서 아마 거기에 가서 그래요. 이제 여러 레전드 분들과 함께 공을 찰 것 같습니다. 응원하러 오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. 그렇겠죠. 네. 요즘에 또 코파 아메리카 네 오늘 아르헨티나가 오늘... 떨어졌죠. 그쵸. 민철 씨가 좋아하는 팀이 자꾸 저 따로 뭐 응원은 하지 않고 그냥 메시가 우승하길 바랬는데 뭐 안 됐죠. 뭐 어떡해요. 메시가 좀 못 뛰는 것 같던데. 힘들어요 이제. 그쵸, 나이 이제 먹어서. 나이 들어서. 네, 저보다 한 살 어리니까요. 힘들 거예요. 아마. 아 그래요? 네. 민철 씨보다 어려요? 네네 한 살 어려요. 그렇군요. 네 알겠습니다. 자, 알뜰문을 뜻한 여자들의 속마음을 알아보는 시간. What we mean what? 첫 번째 코너 만나보기 전에 그 사연들 좀 몇 개 만나볼게요. 박은주님, 민철 씨랑 혜정 씨만 앉으면 왜 이리 빛이 나요? 수요일만 조명 다른 거 써요? 이거 몇 개 더 켜주신 거죠? 아니에요. 똑같아요? 두 분이 빛이 납니다. 그런가요? 네, 우리 게스트 중에서는 두 분이 그래도 좀 괜찮은 것 같아요. 감사합니다. 네, 퇴근하자 까만별님. 네. 수요일마다 혜정 언니 패션 덕분에 보라 보는 재미가 있습니다. 보내주세요. 역시 이런 모델은 달라. 네, 진짜 옷 너무 예쁘게 입으셔요. 네. 이런 문제 때문에 네. 제가 이제 신경을 안 쓸 수가 없어요. 매주 수요일마다. 근데 대충 입어도 혜정 씨는 좀 다른 것 같아요. 네. 감사합니다. 네, 박성록님. 네. 오늘도 잘생김 신민철 씨. 부디 오늘은 착한 남자이길 바래요. 두고 보시죠. 네. 네. 자, 오늘은 과연 또 어떤 분이 내기가 될 것인가? 내기로 가실지. 잠시 후에 또 사연.